안녕하세요. 난사랑케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대왕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요새 무가 좀 맛있지요? 그래서 요거를 파란 부분만 이렇게 반 잘랐습니다.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?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950g. 950g 나갑니다. 요것을 무나물 하려고 합니다. 요새 만들면 맛있죠? 그래서 요 무나물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런 식으로 채칼 사용하세요. 요렇게 썰어도 되는데 그냥 요렇게 썰겠습니다. 소금을 요렇게 한 티스푼 이렇게 저어주세요. 이거 제일 중요한 거, 생강 가루를 넣어도 되고, 생강 즙을 넣어도 됩니다. 조금만 들어갑니다. 즙을 사용할 때는 한 티스푼. 요건 청입니다. 청도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만 이렇게 사용해 버무려 주세요. 이렇게 해서 10분만 절여줍니다. 요거 10분 절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죠? 요거 그냥 꼭 이렇게 짜서 그냥 볶아 보겠습니다. 무나물 볶아 보겠습니다. 먼저 식용유 한 스푼 넣습니다. 여기에 들기름. 들기름을 한 스푼 넣고 같이 해서 여기에 마늘 한 수저 먼저 볶아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 향이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무나물 좀 싸놨습니다. 3분 정도만 볶으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은 하얀데 여기에 볶으면 이렇게 연해지죠? 미알다니 그때까지만 볶아주세요. 불은 센 불로 강불로 합니다. 짓지 않아도 돼요. 이게 수분이라 수분이 많은 거라 타지도 않습니다. 한 3분만 볶아주세요.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 3분 볶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물도 없고 이렇게 차분하죠?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이때 마늘은 아까 넣고 대파 이거 한 2스푼 넣고 말아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때 들기름을 조금 더 추가해 줍니다. 이렇게 들기름을 이때 조금 더 넣어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이제 불 꺼주세요. 다른 그릇에 옮겨서 식혀주세요. 그래야 열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요거 하나 간을 볼게요. 약간 싱거워요. 여기에다가 소금 간을 안 하고 집간장. 집간장 없으시면 국간장. 여기다가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한 티스푼만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요게 아주 맛있는 무나물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차분하니 이렇게 잘 됐죠?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 2분 식혀주고 마지막에 이제 깨소금. 깨가루라고도 하지요. 깨소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. 깨를 통깨를 안 넣고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즉석에서 갈아서 이렇게 깨 듬뿍 넣어주세요. 그럼 아주 맛있는
무나물이 됐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